나 오늘 여기 좀 찍어봤다? 응? 어때? 그 옷 입으려고 내가 좀 찍어둔 건데 과연 이 두 문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달변가 국쌤입니다. 에피소드를 통해서 배우는 리얼 한국어. 오늘은 K-패션에 관심이 생겨 한국어도 공부하기 시작한 프랑스인 애나의 사연입니다. 한국 메이크업과 패션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 한국으로 놀러온 애나. 한국인 친구 승인이와 함께 강남에서 쇼핑을 하던 도중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는데 그 옷 사려고 내가 점 찍어둔 건데 옷의 점을 찍었다고? 어디에? 아니 도대체 언제?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옷의 점을 찍으면 어떻게 해? 아니 무슨 소리야? 이 옷 내가 사려고 먼저 점 찍은 옷이야. 아이고 우리 애나 친구! 친구가 난데없이 옷의 점을 찍어뒀다고 해서 많이 당황했겠는데요. 애나 친구가 당황한 이유는 바로 점 찍었다 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는 mark with a dot 뿜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. 점 찍어두다 라는 말은 mark something with a dot 실제로 dot 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have your eye on something 마음에 드는 물건 혹은 사람을 눈여겨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누군가 어떤 물건을 점 찍어뒀다 라고 하면 그 물건을 원한다는 말이라는 것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? 여러분의 일지월장 한국어 실력을 위해 국쌤이 함께합니다. 안녕!